코인베이스 주식 대박 뒤진다니까. 필리비 형 뒤진다니까 진짜. 한 봐봐. 이거 상장되고 나서 또 이 코인 시장이 상장 전과 상장 후로 또 나눠지는 이런 부분을 또 보실 거예요. 뒤진다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야 형 누나들 이거 봐. 이거 봐. 이 얼마나 살벌한 이 또 소름 돋았어. 코인베이스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얘네들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거의 10년 가까이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를 코인을 매집을 했으면서 단 한 번도 언론에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IPO를 통해서 SEC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들이 자체적으로 예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죠. 아니었으면 지금 요것도 예, 이 기사도 나올 기사가 아닙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들이 직접 공개했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형님들? 테즈볼 코인베이스 기관 영입 거래 프라임 서비스 책임자는 코인베이스는 2012년 창립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을 대체자산표에 보유해 왔으며 암호화폐의 경제의 장기적 잠재력을 강하게 믿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박이야. 대박입니다, 형님들. 자, 기쁨의 아시님, 너라서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예,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아시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요. 채팅 속도가 저속 모드인데요. 제가 조속 모드 속도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도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형님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9년도까지 적자였었고 작년 말부터 엄청난 흑자가 되고 있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김인수님께서 전 도리코인 투자 좋아요. 부자가 되는 길 마카부자 되시라고. 예, 인수님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흑자가 아주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나왔지 코인으로 얼마가 벌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2년부터 매집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 코인베이스를 운영했었을 때는 계속 적자였어요. 작년에 엄청난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금 나스닥이나 월가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전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예, 비트코인을 갖다가 구매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냐면 얘네가 코인으로다가 언제 사고 그게 수익이 얼마나 된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12년도부터 매집을 했어요, 형님들. 그거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에만 11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2019년 4억 8,290만 달러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엄청나게 벌은 겁니다. 그래서 예. 형님 누나들, 이거 또 알려드려야겠네. 보셨어요? 형님 누나도 봤어? 예, 퀴즈 나갑니다. 예, 뭐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갖다가 예,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다음에 1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예, 요거 알아가시면 형님 누나들, 예, 본전 뽑아 가시는 겁니다. 예, 본전 뽑아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방송. 아, 이거 또 보여버렸네. 아, 다 보셨네. 재미없네. 자, 데카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자, 좋다, 좋아. 형님들, 데카콘의 특징. 데카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박종일님, 예, 비트 재작년에 천만원 할 때 한 개밖에 못 사서 존버 중인데 지금이라도 가족 수에 맞게 두 개 사두면 되는지요? 아, 분할 매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오비 거래소 이용 중인데 이곳을 옮기지 않은 후오비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생각이 저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 시켜두시면 좋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뭐 바이낸스나 후오비 그리고
기타 몇 군데 있어요. 국내 거래소. 예, 추천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료는 한 달에 얼마인지 문의할 수가 없네요. 김영님, 그 보여요.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시면 보입니다. 가입 누르시면 보이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데프콘의 특징, 유니콘과 데프콘의 차이점. 글자만 봤네. 글자만 봤어. 예. 보시면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좋습니다. 뭐냐면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이고 창립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예, 후비 코리아, 예, 괜찮게 봅니다, 저는. 데카콘은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10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얘기합니다. 특징으로는, 유니콘은 뭐요? 예. 유니콘은 뿔이 하나입니다, 형님들. 데카콘은 뭐예요? 예, 뿔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뿔 하나당, 뿔 요거 하나당 뭐다? 1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뿔이 10개다. 그래서 데카콘 10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예. 자, 개당 1조.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형님들. 뿔 하나당 1조 이런 거는 없어. 예. 저니까 하는 겁니다, 형님들. 예, 뿔 하나당 1조. 자, 형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형님들 누나들한테 꼭 학창 시절 때부터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데프콘은 뭐 해서 예. 예, 데카콘은 뭐 해서 막 해갖고 10조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을 때 형님들 다 들어주다가 뭐예요? 그게 원래는 뿔 하나당 1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데카콘은 그래서 뿔이 10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짠가 싶어갖고 예, 멍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멍 떴었을 때 한 3초나 5초 있다가 윙크 해주면서 농담이라고 이러시면 됩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윙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형님들, 요거 박수! 윙크를 살짝 날려줘야 돼. 술자석에 그런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건배하면서, 예, 윙크 탁 해주면서, 예, 짠 해주면, 친구가, 뭐라 그럴까, 분위기에 그냥 압도 당하는 거죠. 아, 이게 지식이 내가 못 미치는 건가?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나? 이렇게 멍 때릴 때, 롱담이야, 이러면서, 짠. 좋습니다. 코인의 매력. 끝장 납니다. 수아레즈 형님, 요렇게 생겼어요, 형님들. 아셨죠, 형님들? 그래서, 시집 안 가신 분들, 시집 안 가신 분들은, 남자를 고를 때, 이런 분께 시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예, 시에서 지금 비트코인으로다가, 예,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하는 분들께, 비트코인을 원하는 분들께, 예, 월급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마이애미는 재무자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넷 옐런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항상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수아레즈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아레즈 형님이 요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수아레즈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중앙은행 등이 중앙집권적인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점이라 니들이 관리 안 하니까 그걸 시티은행 지금 보고서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보고서를 1년, 2년 이렇게 뒤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형님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움직인다. 늦은 거야. 한참 늦은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디지털 골드의 지위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 이른바 주식이 60%, 채권이 40%인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가들이 주식을 60%, 채권을 40%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의 비중을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지금 또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자가 비트코인 관련 담당자 피델리티 담당자가 지금 비트코인은 뿐만 아니라 금의 포트폴리오 채권 측에 편입되었다고 주장.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낮다는 점은 공급량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래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낮다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기술의 혁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셰일가스, 석유 이런 게 우리가 초등학교만 해도 뭐 10년만 쓰면 못 쓴다, 20년 되면 30년 되면 뭐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못 쓴다 그랬는데 지금 셰일가스도 채굴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100년 써도 200년 써도 이상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형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값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금값이 지금에서 뭐 2배, 3배 정도 올라가면 금 채굴 기술이 엄청나게 향상돼 그 기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금 채굴량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셰일가스도 그렇고 오일도 한정적이지만 그 기술 향상으로 해서 거의 무한대값이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도 뭐예요 형님들? 지금 계속 올라가. 채굴량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좋아져.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형님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스트로트 플로워에서 요렇게 보시면 형님들 요게 골드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 올라가는데 또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스트로트 플로워 요거 비트코인이에요 형님들. 그래서 여기서 살짝 꺾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뭐야 형님들?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차트 아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형님들? 꿈속에서 봤나? 예? 스트럭트 플로우하고 요구하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응? 형님들 보이셔요? 이 뒤진다니까? 차트가 섰어. 이거를 일자라고 그러지 이걸 왼쪽으로 휘는 요런 부분을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스트럭트 플로우가 어떻게 생겼어요 형님들? 요렇코롱 생겼잖아 요렇코롱. 요렇코롱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요 부분을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동그라미만 살짝 찍어드렸죠. 유우님께서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매너업 하실게요.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첫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유우님이 저는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개월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지존이시니까 상당 개월이 벌써 흘렀죠. 유후님. 저 유후님이 왜 이렇게 얼마 안 들으신 것 같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님들 보이십니까? 뒤집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 급격한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두색까지 뒤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빨간색에서 주황색 넘어가는데 여기 형님들 그 이후로 뭐예요? 뒤지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뭐 요 정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요 정도? 아, 요 정도 너무 적었나? 뭐 요렇코롱 되지 않겠어? 아, 아니야. 너무 많이 누웠어. 자꾸 눕혀서 적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요렇코롱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요렇코롱? 아시겠죠, 형님들?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좋습니다. 방송 틈틈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일러 형님은, 제가 저번 방송, 저저번 방송 거의 세일러 형님 특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드문드문 보시면 안 됩니다. 특집이에요. 자, 형님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형님들?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입니다. 잘 안 보여서.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올해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거의 월 2천에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파이낸스 이야기 드렸고, 예. 자, 형님들 이것도 박수. 예, 미 결제, 예, 기업 스퀘어, 예, 2021년도 거래 활성 보고, 예, 100만 명이, 예,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미용님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고생하시는 도리님 감사드립니다. 도리님에 계셔서, 예, 멘탈 다잡고 갑니다. 손가락 꼭 잡고 마냥 기다렸는데, 도리님 방송 듣고 너무나 행복하신, 아, 귀족클럽, 예, 미용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뭐예요? 100만 명이 구입을 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이제, 예, 비트코인 못 삽니다. 계속 이야기 드려요. 예, 계속 못 산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캐시 앱. 예, 뭡니까, 형님들? 트위터 쪽에서 하는 거. 예, 그쪽에서 3,60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지금 벌써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레이드 사고 팔았다 하셨던 분들은 벌써, 예, 몇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비트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요 시대에 왔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비트코인 0.28개만 갖고 계셔도 상위 1%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델리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가, 예, 살벌한 애들이라고 그랬죠. 살벌한 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7,6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헤지펀드로는 거의 랭킹 4위 정도 됩니다. 올라락 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 자산으로는 약 9,598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3,817조입니다. 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피델리티의 그 담당자, 암호화폐 담당자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다른 종목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제한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아레즈 형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넷 옐런한테 가격성이 변동성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너네가 오히려 문제다. 비트코인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1번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예, 대답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종목에서 비트코인이 패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종목과의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부분은 시총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예, 존재합니다. 예, 잘못 썼네요, 제가. 하지만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도 인위적으로 수량을 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라진 사토시만 있을 뿐입니다. 뭡니까, 형님들? 에이다도 그렇고, 뭐 이더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들 살아있죠. 어떤 합의에 이르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 주체가 없는, 진짜 어떤 주체가 없는, 어떤 진짜 만든 주체가 없는, 사토시가 사라지면서 이 그 만든 주체 자체가 없어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시총은 비트나 이더리움에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도, 예, 그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예, 이상이 없다. 그리고 그 가치도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진 않습니다. 시총이 밀려날 수 있을 전정, 예, 그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락폭이 있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 이용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어떤 특정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머징 국가에서 탈달러를 외치며 비트코인을 화폐로 적용하는 모습을 형님들 누나들 보셨죠? IMF에서 맨날 괴롭히잖아. 달러를 갖다가 쓰고 있고 니들 화폐, 예, 못 쓴다. 그래서 비율도 마음대로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국가 화폐로 채택하는 이런 부분도 예,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국가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까 뭐 몽고 그리고 지금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란 그리고 반미 진영에서도 엄청나게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산에 되는 과정 중에 하나죠. 이용을 제한하면 할수록 개인들의 선호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화된 국가화폐 시스템을 탈피하게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형님들? 비트코인 태생 자체가 뭐예요? 중앙집권적인 그 화폐, 우리에게 동의도 안 받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금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친 듯이 찍어냈을 때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손실을 계속 떠안아야만 하죠. 그리고 걔네들이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누구 부임시켰을 때 걔가 해갖고 아 남들 다 찍어내니까 우리도 좀 찍어내야 되지 않느냐. 아 포퓰리즘의 정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예요? 그게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이런 부분 규제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요렇고롱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ETF를 앞두고 있는 예, 올해입니다. 예. 게리 겐슬러 예, 곧 있으면 예, 인준도 될 것이고 리플도 해결이 될 거고 ETF도 될 겁니다. 형님들 누나들은 곧 비트코인 1억 넘는 카운트다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시점에 예,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티은행 보고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피델리티 보고서가 비교적 솔직하게 적었어요. 얘네들은 1년 전, 2년 전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났다. 그리고 신탁까지 준비하는 지금이기 때문에 비교적 예, 솔직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티은행 보고서 중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공간의 북극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망망대해 디지털 화폐 거기에서 북극성 예,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공간의 북극성이다. 예, 시티은행 보고서 중에서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 멤버십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목요일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리도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